네, 지금 보시는 게요, 매실에다가, 예, 그 설중매 접목을 해가지고, 예, 활착이 잘된 겁니다. 이 부분이 접목 부위고요. 아,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도 이게 이제 설중매고요. 이런 것들이 맹아입니다. 맹아가 자라가지고 도장지가 되면서 이렇게 매실나무가 그대로 자라는 건데요. 이런 걸 가지고요. 이런 거를 끊어가지고 삽목을 했습니다. 공대로 쓰기 위해서. 그래서 봄에 이런 작업을 할때몇 가지 피트모스에 꼽아놓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그래서 비료키가 없는 흙에다가요. 흙에다가 입자루에 하단을 비스듬히 자르고요. 한뼘 정도 약간 길게 해줍니다. 위에 커팅하고 아래쪽에는 잎이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두세 장 따주고요. 그리고서 비스듬히 깊게가 아니고 비스듬히 꼽아줍니다. 묻히는 면이 조금 있을 정도로요. 하나 더 보실까요? 자, 입자루의 하단 부분 잎을 두세 장 따주고요. 한뼘 정도 해서 비스듬히 꼽아줍니다. 깊지 않아도 비스듬히 꼽으면 흙에 들어가서 있는 면적이 많아지니까요. 그리고서 물을 주고요. 물을 주고서 이렇게 비닐을 하나 가볍게 덮어 놓습니다. 습도 유지 때문에요. 지금은 공중 습도가 높아가지고 뭐 열어놔도 되는데 혹시 또 반짝하는 날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게 요게 되겠고요. 요거는 제가 이제 봄에 보셨듯이 봄에 접목을 하고 옆에 그 남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몇개 꼽아 놔 봤어요. 근데 바닥에는 아직 뿌리가 안 돌았는데 지금 정도면은 이게 이상 이 정도면은 뿌리가 돼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이시죠?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신초 매실에서 삽수를 끊어가지고 삽목을 해서 공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지금 꽤 내렸어요. 꽤 내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매실도 조건만 맞춰주면 아주 잘 내립니다. 네,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.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내리고요. 네, 세 번째 것도 이렇게 내렸습니다. 근데 비가 장마라 좀 과습으로 뿌리 상태가 지금 건좀안 좋은데요. 네, 이렇게 백발백중 다 내립니다. 이런 식으로 매실도 삽목이 잘 됩니다. 요 작은 거 하나 볼까요? 작은 것도 됐네요.
네, 작은 것도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네, 이처럼 수령이 연령이요, 연령이 2, 3년 된 매실나무에서 삽수를 채취를 해서 하면은 이렇게 잘 됩니다. 어느 수종이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매실이 뭐 15년, 20년짜리에서 이런 식으로 신초가 있다고 해서 끊어서 하면 이거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요. 네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